성경은 주보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그 내용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거기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의 책망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미 계시록 강의를 시작을 해서 1장을 다 말씀을 드렸고 2장에 와서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주님의 명령으로 반드시 속죄될 일을 기록해서 책으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7개 교회의 주님이 장차 될 일을 하나하나 들어 말씀하시기를 칭찬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그리고 책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도들 누구에게나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서 내가 반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요한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필요하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분과 받는 사람이 같이 교통함이 있어가지고 같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반드시 칭찬을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권면할 내용을 권면하시고 그리고 책망할 내용을 책망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도 성도님들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장점을 들어서 칭찬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권면할 내용이 있으면 권면도 하고 누구에게 책망할 내용이 있으면 책망도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행위와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노라 그러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식구들에게 교인들에게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 수고를 알고 있고 내 인내를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먼 거리의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94편 9절에서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못하랴.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보는 데 대한 원리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눈이 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이 일곱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를 하나, 예화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운전을 하면서 아주 감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전혀 초행길을 갑니다. 어디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내비라고 하는 것을 틀고 하다가 보면 전국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골목이라도 아니 밤중에 깜깜한 가운데 가더라도 내비는 말해줍니다. 앞에 방지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로 돌아라, 좌로 돌아라. 잘못 갔으면은 유턴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거를 사용하면서도 참 놀랐구나. 아니, 서울만 안다고 해도 대단한데 전국에 어디에 가나, 시골에 가나,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만드는 내비가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간의 지능이 인간 지능을 이겼어요. 도무지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아,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과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사람이 만든 인간 지능이 어떻게 사람을 이기는가 그 말이에요. 바둑을 두어서 이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세계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다 가져쓰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신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현대 과학을 무시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영적인 무지의 소치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 살아온 역사를 내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관심을 둬요. 무엇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지금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뜻 안에 들어올 때 처음에 원리 말씀을 듣고 또는 성경 말씀을 듣고 목사님 기도를 우리가 받고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원리를 듣고 감동이 있어서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타락론을 듣고 인류의 시조가 바로 사랑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가슴을 쳤어요. 그렇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부터 읽어보면 모든 식물은 깨끗하나니 식물로서 범죄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식물로서 죄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문자 그대로 과일이라고 고집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저는 감동을 받고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겐 큰 보람으로 알고 친구들에게도 말씀 전하고 형제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1960년대에 교회를 들어왔습니다만은 참으로 돌이켜 최근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가짜였습니다. 왜냐? 크나큰 어떤 범죄를 했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앙이 너무나도 습관적이 됐어요. 아주 죄송스러운 것은 기도할 때, 기도를 드릴 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실상은 간절하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그 정도냐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 나는 이미 나 스스로가 어떤 습관적인 그 터널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이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을 줄 알죠. 그러나 그 물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물때가 묻습니다. 물때가 묻어요.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물때 때문에 물은 지저분해지고 마음대로. 내가 오늘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나 스스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습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은 어린 아이로 창조를 해서 아이가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되고 그리고 나서 부모를 이루어서 가정을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그리고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되고 성장하게 되니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적으로 성장이 안 되십니다.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그런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설교만 들어도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감동이 돼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적도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찌하여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 나 스스로가 나를 지금 거짓말시키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씨를 뿌렸을 때 씨는 싹이 나야 되는 거요. 싹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그 열매가 연결해서 충실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어서 의에 이르고 성숙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이 뭡니까? 시인이라고 하는 건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고백하라.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리고 나는 이제 사탄 세계로부터 결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악의 그림자가 나를 와서 엄습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도 나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그 고백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내게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입니다. 나의 배우자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6절까지 나무를 심었을 때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려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모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고 발전되고 성숙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교회 습관적으로 주일날이 되면 토요일날이 되면 그저 와가지고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뜻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은 토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토해버리고 싶은 그는 신앙이 홍대가 아닌가를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주님은 원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말이 뭡니까? 나와 같은 네가 되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뭐요? 말씀을 듣고 감상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말씀하는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 나는 분명히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야. 그러니 내가 나를 닮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닮았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습니까? 로마서 11장 17절에 말합니다. 돌감남나무를 찍어서 참감남나무에 접을 붙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돌감남나무요 나는 참감남나무니 그 참감남나무의 진액을 뽑아서 네가 나와 같은 모습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됐을 때 돌감남나무를 매년 걸음을 주고 돌감남나무를 바라봐도 매일 돌감남나무면은 주님은 명령합니다. 찍어버려라. 소망이 없다 찍어버려라.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더욱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열매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열매야. 나와 같은 열매더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적극적인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9절까지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가짜였다. 아직도 변하지 못했구나. 무슨 말씀이냐? 인간들아, 인자의 살을 먹어라. 그 말이야. 인자의 살은 양식이요. 인자의 피는 참다운 음료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곳에 영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뜻이 뭐예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핍박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게 되면 곧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같은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속한지 모르지만 그거는 가짜입니다.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 아니, 어디 그렇게 돼 있어? 그런 말을 하면 당장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당신은 모르느냐? 아니오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었나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가 아니에요. 끝까지 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가지고 예수를 닮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진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천국을 넉넉히 가는 것은 성경 찾아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까지 한번 크게 정확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1장 4절 이로써 거기서부터 돼요? 되세요. 무슨 성품에? 신의 성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뭐라 하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이 뭐요?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되는 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말입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계속 읽으세요. 아, 따박따박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예
경건을 우애를 네,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앙생활을 해도 헛거야.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소경이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어요. 헛거야. 그 다음 그러므로 이같이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믿으시거든 아멘. 정말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째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학교에 가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만 가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야 됩니다. 믿어서 어떻게 되느냐? 덕을, 그리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잘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아니야? 거기다 하나 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평신도가 아닌 선지자 노릇을 했어. 목사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주님은 책망합니다. 목사도 보통 목사가 아니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사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잘 믿으라고 하시던 주님 잘 믿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불법을 행했다고 하느냐.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오. 여러분 이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면서 권능 얻기를 원하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신앙의 관점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예예요. 제 신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지금에 와서 지금 이 말씀을 전거하면서 생각해 볼 때 아 하나님 제가 바로 당신이 책망하시는 그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그저께 성주식을 했죠. 교회에서. 내일도 성주식을 합니다. 안 하신 분들 내일 2시에 할 거예요. 7월 달 내내 2시에 한다고 하니까 성주식을 원하시거든 하세요.
성주식을 하는 건 뭐냐? 성주를 마시면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게 하심을 용서를 받고 간구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써서 한 문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안 써요. 써서 넣습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짜였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목사를 해왔는데 내가 가짜요. 그 가짜를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요니 이 가짜가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마음대로 안 되오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회개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버지요, 내게 회개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죄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수 있는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면 0점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상대 아내가 남편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 수 없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아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 그 말은 뭡니까? 아내가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주여 주여 하는 자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보증순배가 아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다니 마귀의 법을 따르고자 하노라. 그러니 피가 마귀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성품이 마귀의 성품을 버리지 못했다는 말씀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걸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난길로 끌었습니다. 고난길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 잘 믿으면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내가 영광된 자리에 가게 해 주시려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원하시거든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의 길이에요. 뭐냐?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마음껏 먹으라는 거 아니야. 하고 싶다고 마음껏 아무개나 해도 되는 것 아니야. 최근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정말로 불행한 일이야. 자살 행위가 OECD 국가 가운데 1등이야. 성적인 문란이 정말로 말이 아니래요. 아니, 내 몸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살기 싫으니까 죽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데 뭐였듯한 말이죠. 그럴지 모르죠.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음탕한 죄악으로 떨어진 바로 이게 사랑의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해와를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해와를 잃어버렸어요. 해와가 뱀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러니까 딱 먹으라고 권고해서 딱 먹었습니다. 그래서 해와가 사탄과의 혈연관계를 맺고 아담에게 찾아와 아담도 타락한 해와를 따라갔습니다. 아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조상으로서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처음에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나 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해와를 지었다고 했어요. 갈비뼈 없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왜 갈비를 말했느냐? 머리에서 뽑지 아니하고 갈비에서 뽑았다고 하는 뜻이 뭐냐?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나누어지지 말고 사랑하고 품고 품겨서 살아라. 그런데 이 갈비가 제멋대로다가 돌아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찾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조상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하는 겁니다. 너의 본토 아비가 살고 있는 바로 그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내가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아담에게 주셨던 3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축복을 받으려면 생육하고 번식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으려면 아내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갈대아 우를 떠나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하란 땅까지 갔는데 기근과 지진이 있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남으로 남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애굽까지 갔어요. 애굽을 갔는데 애굽에 바로가 상마야.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갑니다.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봐요. 살아보고 하는 말이 살아야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인지라. 바로가 그대를 뺏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내가 생명의 위험이 느껴진다. 그러니 우리 약속하자. 너와 나 사이는 남매라고 하자.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바로의 첩이 되고 나는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도저히 될 말입니까? 일단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이브가 천사장 루시엘과 부부관계 인연을 맺어서 사탄의 마누라가 된 거예요. 이걸 탕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한테 뺏깁니다. 이게 믿음이요. 자기의 남편 뜻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바로에 갔는데 바로가 사라를 손을 못 대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바로야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마라.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내를 돌려보내줍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 아내와 더불어서 3년 된 양과 암소와 비둘기를 드려라. 하라고 하는 대로 이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양과 암소는 절반을 쪼개서 드렸는데 비둘기는 쪼개질 않았어. 아브라함이 잠시 제물을 드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꿈속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비둘기에 솔기가 임하는 걸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이제부터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돼서 고생을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은 어디로 가고, 아니 아내를 떼떼 하시는 이유는 뭐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걸 탕감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는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다 쪼개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 지혜입니다. 알아야 돼서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요.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제물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부터 보면은 다시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또 뺏깁니다. 누구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역시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무지?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이러시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냐? 잃어버렸던 해와를 찾아오지 않으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이걸 탕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20장 1절에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각을 뜯어가지고 번제로 태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엄청난 축복을 주기로 했는데 그 복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탕감 조건을 넘어야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10장 12절 이후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사탄이 참소를 하고 있어요. 참소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을 당신은 복 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참소를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이 조건을 넘어서야 돼. 여러분, 이 조건을 넘어서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찾아와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찾아와야 됩니다. 남편이 나를 끌어들 때 기다리지 말아요. 나는 내 남편을, 내 남편을 내가 찾아야 돼. 내 아내를 내가 찾아야 돼. 그리고 내 자식을 내가 찾아야 돼. 뜻을 알아서 옳다고 생각했거든. 아내와 더불어 함께 가야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혼자 못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백세에 난 아들을 각을 뜯어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놀라운 겁니다. 사라가 순종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 아브라함이 백세라는 아들을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서 각을 떠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사라는 참고 하나님 뜻대로 와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지고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길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뿔 걸려있는 염소를 붙들어다가 제물을 대신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랑이요?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소유하려면은 사탄 마귀를 분별하지 않냐고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식하며 만물을 주관하라고는 3대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를 해놓지 않냐고 그런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이 초종교 연합예배를 택한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 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의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도 오늘 이 시대에 이단이라고 하는 괴수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이놈은 초종교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십지 않은 거예요. 그걸 무릅쓰고 여러분이 들어오셨어요. 그게 용기. 아니, 들어가지고 사실 아니라고 그러면 다음부터 안 나오면 되지. 근데 그것도 못해요. 아니라고 해서 하면 돌아서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것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건 뭡니까? 여러분은 하늘이 택했기 때문에 오셨어요. 하늘이 택하신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탄을 시험 안 해요.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 보니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었기에 모세도 의인이었기에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시험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는 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너를 낮춰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낮춰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4대 성인들을 아시죠? 아 정말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하면서 4대 성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4대 성인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4대 성인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겠다고요? 아닙니다. 모함을 받고 사탄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국법으로 가겠다고 십자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인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는 마지막 이거는 중요하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뭘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니올라당 행위를 책망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니골라당. 뭔 뜻인지 처음 들으실 겁니다.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네가 용서치 않은 걸 내가 아노라. 나도 그를 싫어한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뭐냐? 오늘은 요것만 잘 듣고 돌아가십시오. 성경에 단 두 번 나오는 겁니다. 니골라당이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2장 12절에 단 두 번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 니골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정복하다는 뜻이랍니다. 지배한다는 뜻이랍니다. 정복하고 지배하는 특권 의식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의식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절대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지 마라. 특권의식이라는 살을 합쳐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행위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근전한다는 뜻입니다. 그 특권의식을 누가 갖느냐? 목자가 갖습니다. 목자가 갖거나 전 알고 있고 또는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직자와 성도는 절대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직자와 성도는 한 몸이 옷이다.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몸입니다. 성직자와 성도는 계급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은사의 하나의 직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머리는 특권입니까? 머리와 몸이 어느 게 더 귀한 겁니까? 머리가 더 귀합니까? 세상에 몸뚱아리 없는 머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손발이 없는 머리가 좋겠습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 몸뚱아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귀하고 몸은 덜 귀하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야. 마태복음 2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을 성경을 한번 가지고 계신 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가지고 계신 네. 아멘. 됐습니다. 너희는 다 뭐라고요? 너희는 다 형제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해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런 일들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쭉 설교를 하셨는데 23장 3절에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가 뭡니까? 선생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라 칭함만이 아니라 선생의 대우를 받는 것도 잘못하면 안 돼.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은 아비라 하지 말라. 너의 아비는 하나이시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하고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선생된 자가 되지 마라. 선생이라고 대우받으라고 생각하지 마라. 교회에서. 형제여 형제.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된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선생이 심판이 많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 좀 말고 기도 좀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어요. 그 4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재림주일 가능성이 있고 39명은 적그리스도일 겁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느냐? 틀림없이 지옥 갈 거예요. 알아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뭐냐? 니골라당. 니골라당에 속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당하리라.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여러분, 교회가 발전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믿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 선한 일을 사모하라. 한마디 말씀 더 드립니다. 목자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은사의 직분일 뿐입니다. 목자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 외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저 스스로도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데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목자와 성도들은 한 몸이 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떠해든 정치도 군림하면 안 됩니다. 군림하는 정치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군림하는 정치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바로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된다면 그 지도자는 국민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종교자도 매한가십니다. 종교도 교인들에게 나는 굴복하는 자세로. 그러나 군림하는 자세로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망가지고 맙니다. 사회의 지도자도 역시 매한가십니다. 법도 가운데 최고의 법이 가정의 법입니다. 가정. 가정에 군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에 군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손주가 몇 있습니다만 손주 앞에 내가 군림합니까? 나는 가장 어린 손주 앞에 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줌 싸면 오줌, 똥 싸면 똥 치워줘야죠. 울면 업어주고 안아주고 달래줘야죠. 이게 바로 할아버지 역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뭡니까? 자식의 종입니다. 자식의 종. 그 때문에 심정은 부모의 심정으로, 몸은 종의 몸으로, 땀은 땅을 위하고, 눈물은 인류를 위하고,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려라. 이것이 문 총재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니골라 당을 미워하고 너희는 니골라 당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너무나도 같은 뜻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당신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알고 보니 내가 믿을 수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철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소리쳐 외쳐 싸우나 아버님, 내가 형식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님 앞에 빌고 원하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고 받드는 마음으로, 몸은 종의 몸으로, 땀은 땅을 위하고, 인류는 진심으로 여기에 피와 하늘은 하늘을 위하여 살라고 하신 그 가르침 따라 오늘 귀한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여기 머리수 나를 딸들,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고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의 성으로 받들고 기밀한 여름으로 축원하고 하리옵나이다. 아시오. 여사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세요. 결단의 찬송 성가 2장 하겠습니다. 세상에
따라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소개하고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요.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마이크 조종하는 사람 책임이죠. 네, 김순여님 어디 계세요? 네네, 박수를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참 귀한 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처음 전도하신 분이 자꾸 줄어드네. 그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보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림에 한 가지 아까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혹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천일국 3주년 기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살다 보면 때묻은 내용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걸 알게 모르게 때묻은 걸 다 전부 소멸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은혜를 받으시라고 성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주식을 매주 일요일 2시에 2층 기도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실 분은 참여하십시오. 그 다음에 2017년 천지인 참봉어 천주 축복식 기성 축복을 7월 9일 날 합니다. 물론 축복식에 대한 교육을 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축복을 하는 것을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 같이 뜻을 같이 해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축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해서 새 식구를 위한 말씀 강좌를 토요일 날 1시에 2층 강당에서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고 또 6월 10일 날 9시에 여기 모여가지고 청평에 가서 수련회를 1일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시고 자유롭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강제로 축복을 한다고 해서 축복이 축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광고를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뭐 하늘나라 영계에 또 가셔서 초종교연합 예배에 강의를 듣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한번 설명을 안 해줘서 난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죄각은 걸리지 않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네. 다 같이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야훈에게 나타나서 그렇게도 간절한 심정으로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전했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님 앞에 처음 나온 귀한 딸 김순여 식구님이 있습니다. 이 딸을 아버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모든 하는 일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의 축복이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며 아버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아버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만난 그 시간까지 보호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머리수 나릴 딸들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며 혹 육체적으로 불편한 아들 딸들이 있사옵니까? 그들 위해 아버님의 은혜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소서. 빌고 부탁을 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님의 거룩하신 손을 받들고 축복 중심 가정 김일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리오사옵나이다. 아주. 아,